반갑습니다. 가면 연주자입니다. 요 며칠 전에 임대플로 치키 하나 새로 샀습니다. 저번에 F키를 사가지고 다탄카를 연주해보니까 한 키가 낮으니까 조금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원키에다가 연주해보려고 요 G키를 샀습니다. 짜잔! 요것도 G키입니다. 요것도 G키인데 요것은 소프라노로 보면 되고 요거는 알토로 보시면 됩니다. 같은 키입니다. 근데 요게 좀 비싸 보이죠? 비싸 보이고 두께도 아마 이 나무 두께도 요 두께 한 두 배 정도 됩니다. 보시면은 요건 얇습니다. 무게도 들어보면은 요게 한 두 배 정도 무겁습니다. 근데 가격은 제가 이렇게 얇을 줄은 또 몰랐네요. 살 때는. 근데 가격은 아마 비슷한 걸로 생각이 되네요. 요것도 얼마 줬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. 요즘은 며칠 지나면 기억이 안 나. 나이가 드니까. 자, 오늘은 요 키. 아, 요 인디언 플룻은 저번에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죠. 정식 명칭은 네이티브 아메리칸 플룻. 흔히들 인디언 플룻으로 부르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인디언 플룻 G키로 타탄카 연주해 보겠습니다.